속지주의에 따른 국적 취득, 부모 불명명지 무국적. 자, 부모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우리 지금 현행 국적법에서는 부모 양계 혈통주의, 즉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죠. 근데 속지주의에 대해 예외가 인정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국적인 경우에서 대한민국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취득한다. 자, 이렇게 알아봐 두시고요. 자, 다음. 자, 재외국민인 주민의 지방선거 선거권 제한이 공무단위권 침해 아닌지. 자, 긍정. 자, 주민등록 불가능한 재외국민이 피선거를 부인하도록 한 규정은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 그렇죠. 재외국민은 이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주소를 둘수 없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하게 관련돼서 생활을 하면서 오랫도록 이제 관련을 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할수 있는데, 주민 등록을 기준으로 피선거권을 준다면 이것도 제한이라고 봤습니다.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 자, 외국인에게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자, 인정되지 않죠. 자, 외국인 국적 선택 권리 없다. 현행, 네, 많은 나라에서 아직 외국인이 국적 선택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헌법상 당연히 있는데 할수 없다. 병역 의무 해소 후 국적 이탈 가능하게 한 것이 복수구속자 국적 이탈 자유 침해인지. 자, 그렇죠. 복수구속자에 대하여, 자, 병역 준비를 일단 3개월 이내에 이제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 이제 국적 이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옛날에 이제 이 조항에 대해서 이제 합헌 결정이 나왔었는데요. 예, 판결이 헌법의 재판소가 이제 이 결정을 이제 변경해서 이제 복수수재의 국적 이탈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변경된 판례니까 잘 알아두시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가고 있죠. 자,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귀화 요건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건데요. 이제 저 귀하 신청자를 이제 새로 구성받는 데 지장이 없을 거나 풍선과 행실이 갖춘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품행 단정할 것, 명확성 원칙 위배되지 않는다. 국적 이탈 신고서의 첨부어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자, 국탁 이탈 신고, 예, 그 사유가 되게 다양하겠죠. 그 다양한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 적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죠? 구체 사정이 다양하다. 직접 규정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다음, 자,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복수국적자의 국적 상실.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도, 예, 국적 상실을 결정할 수 없다. 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복수구속자가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제 국적상실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구속자에 대해서는 복수구속, 예, 국적상실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이니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참정권, 입국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이 있느냐? 예, 없겠죠. 야, 입국의 자유 인정하면은, 네,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와도 이제 막을 방법이 없을 거예요. 참정권 역시 이제 인정이 되지 않죠. 자,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일정 연에 그에 포함되는 국적법 조항은 참정권, 입국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에서는 부인된다. 자, 자진하여 외국 국적 취득한 자, 국적 상실 규정 있죠. 거주 이전 자유 침해하는지. 자,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쪽은 국적을 상실하도록 한건 이제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자진하여 취득해서 복수국적이 되게 하면은 이제 또 복수국적을 또 나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둔 규정이니까 이제 기본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남북 정상화된 개최 및 북한의 송금과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느냐. 이거 두 개를 나눠 봐야겠죠. 정상회담 개최는 고도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사법적 문제적에 넘어서는 것이 되어서 이제 적절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송금한 행위 자체는 법적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자, 이두 개를 나눠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사법심사가 안 되지만, 자,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가 됐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과 상관 국가 승인 되는 거냐. 그렇죠? 유엔 동시가입한 건 국가 승인한 거 아니냐 했는데, 자, 이번에 동시가입에 따라서도 이는 자, 다변조약, 여러 국가가 이제 하나의
조약을 이제 묶이는 걸 말하는데, 이제 이 다변 조약에 이제 가입한 이제 국가들 서로가 이제 상호 간에 국가성이 있었다고 볼수 없다. 이런 것이 이제 갈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남북 기본 합의서의 성격. 자, 이게 조약이냐 신사협정이냐인데 이제 신사협정으로 봤죠. 자, 조약은 이제 국가 간에 이제 합의한 문서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이제 국가를 승인하는 게 되니까, 자, 남북 합의서는 종의 공동성명 신사협정으로 볼 것이지 이제 조약 일준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 자, 남북 합의서의 체결 비준 절차. 재정적 부담이나 이제 입법사항의 경우는 이제 국회 동의를 요합니다. 자,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 대통령은 정부와 관한 문서 형식에 체결된 남북 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는 이제 재정적 부담, 입법사항에서는 동의권을 갖는다. 자,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이제 조항 문제였고요. 자, 이것도 이제 같은 조항 문제인데요. 자, 남북 합의서 효력 정지 권한이 있다, 대통령에게. 네. 국가안전보장이나 내칫소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제 남북합의서 효력을 정부도 내부 정지시킬 수 있다. 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이제 국가가 인정하면 이제 문제가 좀 여러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민족 내부 거래로 간다. 자,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거래는 이제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고 민족 내부의 거래다. 국가 간의 거래 아니다. 개별 법률에서 북한을 외국에,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자, 이거는 가능하겠죠? 자, 개별 법률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의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 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의 주민 또는 외국인에 준하는 지역으로 가능하다. 자, 다음, 이제 헌법 전문인데요. 자, 우리 헌법 최고 이념의 기초는 입헌민주화법 본질적 기본원리, 자,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입헌민주화법 본질적 기본 원리다. 그쵸? 우리 헌법 최고 이념. 자,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각한 입헌민주화법의 본질적 기본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 재판 기법성이 인정되는지. 자, 헌법 전문은 법령 해석 기준. 해석 기준이면서 재판 기법이다. 이 헌법 전문의 기준이 된다. 자, 다만 헌법 전문에서는 이제 구체적 기본권 수출되지 않죠.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헌법 전문의 최초 규정, 이제 5789로 이제 외워주세요. 5789 개정헌법에서 헌법 전문이, 네, 개정되었습니다. 자, 헌법 전문은 제5차 개정부터 처음으로 운영되었다. 그쵸? 5789. 자, 이게 이제 5789에서 이제 헌법 전문에 새로 들어온 그런 조문 내용인데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5차 개정헌법 처음인데 상공헌법이죠. 자, 4.19 의거면 5.16혁명 2년 됐으면 도입했다. 그렇죠. 5.16혁명, 그렇죠. 5.16혁명으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이 개정을 하면서 헌법을 이걸 넣자니 이제 이것도 같이 넣어야 이제 덜 욕을 먹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죠. 자, 4.19 도입은 이제 3차 개정이 아닌다는 게 이제 중요하죠. 5.18구니까 이제 3차는 아예 없잖아요. 5.18구. 7차 개정에서는 유신헌법, 4공헌법에서는 이제 평화적 통일의 사명,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넣었고요. 자, 8차 개정. 8차 개정은 4.19과 5.16명을 삭제했다. 이게 또 삭제하는 게 중요하죠. 또 4.19만 삭제하더니 또 5.16 남겨놓고 또 욕을 먹을까봐 둘다또 삭제했어요. 자, 9차 개정. 현행헌법에서는 이제 임시정부 보통계승 앞부분 좀 나왔었죠? 자, 불이한 건4.19 민주운영 부활했다. 이렇게 4.19 삭제했었는데 다시 현행에서 부활됐죠. 자, 이렇게 헌법 전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두시는 게 종종 나오니까 봐주시면 좋겠을 것 같습니다. 자, 헌법 전문의 3.1운동. 3.1운동은 제헌헌법부터 쭉 이어져 있었어요. 자, 4.19이고 5.16혁명. 바로 앞에서 직전에 봤죠. 자, 7차에서는 전부 개정하고 있었고, 자, 8차에서는 3.1운동만 규정하고 이두 개는 삭제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간 존엄과 가치 회복 의무를 부담하는지. 자, 전문에서 이제 3.1운동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이제 천명하고 있다. 이제 이 규정을 통해서 이제 지금의 정부는 이제 일본군 위안부로, 네, 강제동원자들,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
네, 구체적 이게 의무를 이게 잘 인정을 하지 않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 태도인데, 자, 이 부분은 좀 인정을 해주셨죠. 뭐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이제 인본부 위원부 희생자들, 피해자들 회복시켜 의무를 국가가 져야죠. 예. 자, 헌법 전문의 의견은 3.1 정신에서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는지. 예,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3.1 정신. 자, 헌법 전문 개별적 기본 도출할 수 없다. 기본권 없다. 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응분의 예우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가? 예, 그렇죠. 3.1운동. 자, 임시정부를 통해서 이 헌법 전문의 내용으로부터 이제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에 대해 응분의 예우라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자,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를 특정해서 뭐 독립유공자를 뭐 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이제 안 된다. 그런 거 인정되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독립유공자 또그 유족에 대해 예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자, 외국적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헌법 전문 위반인지. 자, 외국적이에요. 외국적인 이제 유족 지급 대상에 제외했는데, 외국적인에서 제외를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예산상의 제약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제외한 건 어쩔 수 없다고 봤어요. 그렇죠. 정신이 위반한다고 볼수 없다. 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은 현행 헌법이냐 과거 헌법이냐. 자,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자 쭉쭉 그렇죠 제정되고 걸쳐 제정된 헌법을 다시 개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이제 헌법의 동일성을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은 오로지 현행 헌법뿐이다. 자, 헌법의 기본 원리네요. 자, 헌법의 기본 원리부터 구체적 기본권 도출할 수 있는지. 자, 헌법 전문과 비슷한 내용이죠. 자, 헌법의 기본 원리. 자, 구체적 기본권 도출할 수는 없다. 자, 인연적 기초 이런 거는 이제 요 부서 도지도 원리로서 이제 기능을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데, 자, 구체적 기본권 도출할 수 없다. 다만 이제 전문처럼 해석 기준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다. 자,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자,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이에요. 좀 외우기 까다로우니까 이제 주문자를 따봤습니다. 자, 기권의복 3.4.4라고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용. 자, 기권의복, 기본적 인권의 존중. 자, 권, 권력분립, 의회제도, 국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 자,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 특이하게 사유재산이 들어가 있어요. 자, 기권의복 선사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국민주권, 민주주의 원리는 자국 영향에 따라 구현 방법이 다를 수 있는지. 네. 중앙정부의 이제 구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이 다를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긍정이죠. 자, 국민주권, 민주주의 원리는 공권력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자, 지방자치기관, 수직적 분배라고 하죠. 지방과 권력이 사실 수직적 분배, 속성상 중앙정치가 구성과 다소 상향으로 민주주의 구현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예, 교육 경력을 가진 자분이 이제 입후보할 수 있게 했다. 그 조항에 대한 판례에서 나온 문구였습니다. 자, 개인 단체의 정당의 자유의 주체성. 당연히 정당의 자유는 개인도 가지는 거 아니냐. 근데 당연한데 이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이다.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 아니죠. 그렇죠? 자, 단체만 이제 정당이 가지는 거 아니라 국민도 정당의 이제 정당의 당원이 되어 당원이 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정당 설립을 하거나. 자, 제3차 개정헌법에서 정당 해산 심판 제도의 도입 취지. 자, 이 직전에 이제 진보자 야당이 행정처분으로 이제 정당 해산당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헌법에 이제 정당 심판 제도를 이제 도입했어요. 그런 취지예요. 지금 해제되는 행정처분에 의해서 야당이 등록 취소자 반성의 산물로 이제 3차 개정헌법에서 헌법이 도입되었다. 자, 선관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부정하는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자, 정당의 등록을 취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정당 해산 심판제를 도입한 거죠. 그렇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한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할수 없다. 중앙선관위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자,
위원 전당 해산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과 정당 해산 결정의 가능성. 자, 민주적 기본질서. 자, 8조 4항이 있는 정당 해산에 관한 8조 4항이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에 대한 이제 정당 해산에 관한 이제 규정인데, 이 개념이 확장될수록 해산 가능성 확대되겠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은 정당 해산 결정의 가능성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자,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 해산 결정의 가능성은 확대된다. 기본질서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의 정체성은 확대된다. 그와 동시에 정당한테 자유는 축소될 것이다. 자, 이 부분 약간 까다로웠으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외국인이 정당의 당원이 될수 있는지. 자, 외국인은 당원이 될수 없죠. 예, 조문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사립대학 교원은 당원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은 안 되죠. 등록 취소된 정당이 이제 기본질서성을 갖는가? 자, 긍정했죠. 정당 등록이 취소된 이유도, 자,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자, 등록 취소된 정당이 정당 설립의 자유를 갖는지. 등록 취소. 그렇죠. 정당 설립의 자유는 자, 개인도 갖고, 아까 좀 전에 봤죠. 개인도 갖고, 정당도 갖고, 자, 그리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진 등록 취소된 정당도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래야 정당 설립을 다시 할수 있죠, 이 단체가. 자, 의석 못 얻고 2% 득표 못한, 그렇죠. 예전에 있던 규정이에요. 등록 취소 규정이 있었죠, 이렇게. 정당 설립의 자유 침해하는지, 자, 침해를 긍정했어요. 자, 예전에 있던 규정인데요. 자, 국회의원 선거에 의석을 얻지 못하고 몇 분의 1 이상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을 퇴소하려고 하였다. 너무 한 번의 기회만 줘서 이렇게 정당을 등록을 취소하게 한 거는 이제 정당 자유를 이제 침해한 거로 본 거죠. 좀 여러 번좀 기회를 주고 단연에 갇혀 이렇게 선거에 참여하게 하고 그 애도를 이렇게 실체를 못나면 이제 정당을 해산시 등록을 취소하는 게더 올바르다. 자, 덜 기본권 침해하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이제 봤어요. 자, 정당 설립의 자유에 원하는 정당 명칭을 사용하니 포함되는지. 아, 정당 명칭 중요하죠. 이 정당의 정책과 정치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잖아요. 그렇죠. 뭐 녹색당이든 뭐죠? 자유당, 민주당, 그렇죠. 사회당, 뭐 그렇죠. 노동당. 이 바로 정당 명칭에서 이제 뭐그 정당이 뭘 말하라고 하는지 다 알잖아요. 정당 정책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걸 사용할지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래, 당연히. 자,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절차. 네. 소속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2분의 1 이상 찬성이 요합니다.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이라는 거. 자,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제명.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가 아니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자,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는 경우 비례 원칙 검토가 필요한지. 자, 목적이나 활동 민주적 기본질서 2배대. 이렇게 2배되기만 하면은 정당 해산 사유가 있는데, 이 경우에 그냥 정당 해산 결정을 해야 되는지라가 아니라 이제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을 내리는 경우에도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정당의 자유에 대한, 그렇죠. 중대한 이게 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례 원칙도 이제 별도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시하였죠. 그러니까 대안적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당 해산 결정을 할수 없다가 되겠죠. 이렇게 비례 원칙을 검토하면, 그렇죠. 다른 대안적 수단이 있는 경우라면 강제 정당 해산 결정을 할수 없다. 자, 위원 전당 해산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 가능성. 자, 국회의원직 상실 가능성 문제 많이 나오죠. 자, 정당이 해산되는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거죠.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그렇죠. 이런 논리로 이제 국회의원직 상실을 이제 결정을 했죠. 헌법재판소가. 다음, 자, 위원장 해산 결정과 위원의 자격 상실. 자,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당선 마실 불문하고 상실된다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죠. 자, 그런데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 지방의원 상실하는지 이게 문제 됐는데, 최근에 이제 대법원은 이제 비례대표 지방의원을 상실한다고 볼수 없다. 상실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핵지총 지문의 이제 해설을 갖고 왔어요. 자, 정당 해산 결정에 지방의원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는 한 번도 판시하지 않았다. 근데 중앙선관위가 이제 비례대표 지방의원직 상실한다고 결정했고, 지역구 지방은 이제 관련 규정이 없어서 이제 제외했고, 이제 이들은 이제 무소속이 되었죠. 최근 대법원 결정에서 이 지방 비례대표 지방의원직 상실한다 결정을 이제 비례대표지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이제 본걸 이제 정당하다고 봤으니까 비례대표지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봤어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의한 이제 비례대표원이 소속동의 합당, 해산, 제명예의세로 당적 이탈 변경 연결이 택된다고 했으니까 이 해산에 위원정당 해산이 포함된다고 본 거예요. 위원정당 해산 포함된다고 보니까 이 해산된 경우에는 퇴직이 안 되니까 그쵸,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퇴직경찰청장이 2년 이내 당원과의 제안이 정당과의 잘 침해하는지, 침해한다, 뭐 2년 이내 정당 가입만 못하게 하지 다른 직에 이제 공직을 갈수 있게 하니까 이좀 적합한 수단이 되지 못했다고 봤어요. 자, 정당의 목적을 파악하는 자료, 네, 당원들의 행위도 포함되는지 이제 가능하죠. 주로 이제 정당의 목적은 이제 뭐 정당 대표, 그렇죠, 주요 당직자들의 발언이라든지 뭐 기간지, 뭐 간행물, 뭐 이런 게좀 대부분이 이런 걸로 이제 파악을 할 텐데, 뭐 정당 이념도 영역이거든. 당원들의 행위도 이제 정당의 목적을 파악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대한 이제 보조금 분배.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의석 비율대로가 아니라 100분의 50을 정당별 균등 지급한다. 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에요. 자, 교섭상 보조금, 선거 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정당별 균등하게 지급한다. 주문 문제였고요. 자, 경상 보조금의 용도 제한. 자, 정책연구소의 30, 시도당의 10, 여성의 10, 청년의 5, 예, 새로 들어온 규정이죠, 최근에. 자, 경상보조금, 그쵸, 100분의 30은 정책연구소, 10은 시도당, 10은 여성정치, 자,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 네, 최근에 들어온 규정이니까 눈여겨봐야 될것 같아요. 자, 단체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금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 정치적으로 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건데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 그쵸? 이 돈에 또 관련된 문제면 또 유권자들 좀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줄것 같으니까 아예 자금 관련된 거는 이제 막아놨어요.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니까 그쵸?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수 없다. 정당 해산 절차에서 재심 허용이 가능하냐? 가능하냐라고 봤는데 가능하다고 봤죠? 정당 해산은 그 해산되는 정당 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그쵸, 법적 안전성이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할 수 있는 혹시 타당성이 더 크다.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 예,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 예, 눈여겨봐 주세요. 정당 존속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지. 정당 설립의 자유가 전에는 정당 존속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도 보장한다. 되게 그렇죠. 당연한 걸왜 이렇게 문제를 냈을까 했는데 저 존속의 자유 요거를 또 틀리게 됐는데 전당의 존속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설립의 자유도 의미가 없죠. 저 존속하지 못하니까 설립해놓고 존속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전당 설립에 허가 절차 설정할 수 있는지. 자, 허가 절차는 이제 내용적 요건을 하는 거예요. 뭐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형식적 요건을 선정할 수 있죠. 내용적 요건을 구비해야만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는 이 허가 절차 안 되겠죠? 네, 정당 설립의 자유 이제 원하는 정당의 목적 이런 걸다 규제하면 안 되겠죠? 정당 복수정당제 취지에 좀 어긋나겠죠? 자, 정당 무산 정당 등록 요건에 관련한 종합 문제였는데요. 자, 정당의 등록 요건으로 이제 5 이상의 시도당 그리고 시도당은 2천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규정에 대해서 이제 다투고 있는 건데요. 자,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 자, 오늘날 대중민주주의에 있어서 이제 국민의 정치 의사 형성 담당자이며 매개자, 민주주의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죠, 정당은.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은 민주주의 실현의 존재 조건이다. 그래서 정당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현대 이제 민주주의에선. 그렇다 보니 정당 설립 근지 조항은 그렇죠. 아주 이제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반에 대한 이제 버금가는 것이라고 갖고 중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앞부분에 필수 이제 전제 요건이니까 정당의 설립은 자,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 정당의 개념 표지가 필요한지 이제 긍정했죠. 헌법재판소는. 자, 국내 정치 의사에 참여하고 계속적인 공관 조직을 구비할 것. 그리고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라는 개념적 표지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5 이상의 시도당 그리고 1천인 이상 당원을 가질 것이 규정을 이제 합헌으로 가겠죠. 자, 정당 등록률로 5 이상의 시도당 요구하는 것이 정당들 자신이 하는지 자 부정 그렇죠. 앞에서 봤던 5 이상의 시도당. 전국 정당을 네, 전국 정당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역적 연구시나 지교조라는 정당 부지 문제점을 이제 해소하고 필요한 조직 갖췄다는 이제 취지에 비추어 자의적으로 볼수 없다고 봤습니다. 자, 시도당 내에서 1천인 이상이 요구하는 것, 저 앞에서 봤던 이제 정당의 개념 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제안이다. 자, 상당한 지역에서 상당한 기간 전당의 개념 표지에 구현하기는 합리적인 제안이다. 자, 이원연대 생각적 효력으로 이제 대체정당 금지되고 동일 명칭 사용할 때 금지됩니다. 대체정당 동일한 명칭명 사용할 수 없다. 정당의 자유에 소극적 자유 포함되는 이제 소극적 자유, 정당으로부터 이제 탈퇴할 자유죠. 가입할 때부터 탈퇴할 자유 인정된다, 포함된다. 탈퇴 못하면 이제 다른 정당으로 가입도 못하겠죠. 지금 복수정당 가입이 지금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탈퇴할 자유도 이제 이 정당의 자유에 포함된다. 자, 정당 후원의 금지 조항이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정당 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후원이 필요해요. 근데 후원의 금지 조항을 썼었어요. 그러면은 정당은 오로지 당비로만, 그쵸? 당비로만 이제 이 활동비를 메꿔야 되는데 쉽지 않죠. 당원이 많이 모집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침해한다고 봤어요. 표현의 자유를. 자, 복수정당 가입 금지 조항이 정당의 가입 침해하는지. 자, 복수정당 가입 금지된다고 봤죠. 근데 정당의 침해를 침해하는 걸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저 여러 정당에 이제 소속하다 보면은 또뭐 스파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정당, 요거, 정당 정치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자, 시도당 하부 조직을 위한 사무소 개설 금지. 자, 예전에 과거에는 이제 지구당이 있어서 지구당에서 활동을 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과거 지구당이 이제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봤어요. 돈 많이 쓰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래서 시도당 하부 조직에 당원 협의회 등의 사무소 둘수 없다고 봤어요. 사무소는. 이 하부소 사무소 둘수 없는 게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냐라고 했는데 이제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봤죠. 사무소만을 이제 두는 걸 금지하는 거고 뭐 다른 활동은 이제 제한하지 않으니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